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독재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후다닥하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야죠. 날이 너무 더워요. 덥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좀 지치고 힘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오늘은 좀 신나는 날이었어요. 주가가 좀 올라줘서 그런지 신나고 즐거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AI 반도체의 핵심인 그 HBM을 두고 삼성전자 투자자는 웃고 SK 하이닉스 투자자는 울고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웃고 울고.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HBM 선두 업체인 하이닉스의 주가가 68% 넘게 뛰었어요. 68% 넘게 뛰는 동안 삼성의 주가는 채 5%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였잖아요. 이런 모습과는 약간 사뭇 다른 양상이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은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84,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주가가 전날보다 3.42% 오르면서 지난 4월 이후로 3개월 만에 8만 4천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사이에 16조 7,150억 정도 불어나서 500조 원대를 되찾았습니다. 500조 원대 되찾았습니다. 하이닉스는 상황이 반대였어요. 주가가 전날보다 2.54% 내리면서 시가총액 4조 3,680억 원이 증가한 거죠. 3,680억 원. SK 하이닉스 거래액은 1조 7,470억 원에 달했고요. 하이닉스가 하루 최대 거래대금 기록을 세운 2021년 8월 이후로 최대치죠. 이렇게 두 종목 시가총액 21조 원 가량을 움직인 것은 이른바 HBM 공급설이었습니다. HBM 공급설로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서 5세대 HBM인 HBM3E를 납품 위한 그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은 기대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HBM 시장 선두 업체인 SK 하이닉스 투자들은 경쟁 업체가 곧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돼요. 증권사들은요, 삼성전자의 HBM3 공급 일정이 이제 지연되고 있으나, 결국 납품에 성공할 거로 봅니다. 납품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 퀄테스트 결과가 8단은 올해 3분기, 12단은 올해 4분기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25년부터 삼성전자 HBM3 공급이 본격화할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송재혁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파트 쪽에 그 사장도 전날에 제22회 국제 나노 기술 심포지엄하고 융합 전시회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HBM 품질 테스트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는 오늘 5일에 내일이에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관련 정보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CS에서도 삼성의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더 명확한 HBM 납품 스케줄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퀄테스트가 지연되더라도 주가에 반영된 기대가 크지 않아서 주가 조정은 제한될 것이고 오히려 가능성에 따른 업사이드 그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하죠.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30.39포인트 올라서 2824.94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22년 1월 이후로 최고가 찍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 1120억 넘게 순매수해가지고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애들이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외국인도 3216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힘을 보탰어요. 개인들만 1조 4,145억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5,880억 정도 사들였고 하이닉스 주식도 550억 순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생명 290억, 신한지주 280억, 삼성증권 260억, KB증권 220억 등 하여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전날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제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을 담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 밖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LG엔솔,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등등에서 전날보다 주가가 올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세였네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4.71포인트 올라서 840.81로 장을 마쳤고 지난 그 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84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사자로 돌아선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은 각각 206억, 53억 순매수했고 기관들은 214억 매도 우위를 이제 보인 거죠. 코스닥 시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에코프로, HLB, 엔캠, 리노공업, HPSP 등등에서 전날보다 높은 거래로 완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요즘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네요. 유럽장은 좋아요. 영국은 0.91%, 프랑스 0.8%, 독일 0.33%. 현재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필라델피아는 1.92% 올랐네요. 야, 요즘 대박이죠. 5천, 500원 돌파해서 5,600까지 돌파해 버리네요. 그냥 5,600까지 시원하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5,651. 하지만 오늘은 미국장을 쉽니다. 환율은 1,381원, 6원 좀 빠졌어요. 좀 환율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일본엔 161.31엔, 유가는 83.88달러, 일본엔에는 857.26원, 유로화는 1,491.07, 중국 위안화 189.29원, 휘발유 1,692.03, 국제금값 2,369.4달러, 국내는 104,692.7원. 근데 국내 금값은 좀 빠집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10년물은 4.355 빠집니다. 쭉 흘러내려요. 그래도 빠진 빠졌습니다. 선물은 다우지수가 0.25%, S&P 0.03% 찔끔 오르고 있고, 현재 나스닥은 0.66% 약보합, 그리고 러셀은 0.2%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84,600원. 오랜만에 진짜 장대양 못 봤네요. 아유,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갈 것 하더니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내일 한번 85,000 뚫고 86,000원까지 가준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내일 발표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한1% 이상은 올라주지 않을까. 아주 멋진 상승을 기대를 합니다. 우선주도 66,000원 갔어요. 지금 우선주가 지금 너무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우선주가 정상적으로 올랐다라면은 한 7만 한 8천원, 9천원 갔어야 돼. 거의 7만 7천, 8천원 갔어야 하는데 지금 만원 이상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서. 주주환원에 관련된 이야기, 특별배당 관련된 이야기, 이런 배당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지 우선주가 좀 폭등할 것 같고, 아니면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던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주가 좀 약간 상승하는 힘이 좀 더딜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좀 시원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